인천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INU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스팟 논술입니다. INU 교과 전형은 인천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서 전체 56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 자연 가리지 않고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문의 무역학부, 그리고 공과대의 기공, 그리고 전자공, 그리고 전기공, 이와 같은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대의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무려 30명, 그리고 정보기술대의 컴공, 그리고 정보통신공학과, 그리고 도시환경공학부, 그리고 도시건축학부 20명 이상씩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인원이 567명의 대규모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조만간에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면접 부분에 대해서 인천국립대 면접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면접 형식은 개별 면접입니다. 면접위원 3인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평가 요소입니다. 이 평가 요소는 인천국립대, 즉 인천대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사회성 부분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도 평가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면접위원 3인이 학생들, 즉 피면접자의 평가 요소별 A서부터 등급을 부여합니다. 즉 전공적합성도 A에서부터 E까지, 발전 가능성, 인성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즉 5단계로 나눠가지고서 구별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각각의 4개 평가 요소에 대해서 5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기 때문에 각 요소별로 5개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이와 같이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고점이 150점, 최저점이 100점, 그래서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50점 밖에 안 나기 때문에 별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전형의 특성이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입니다. 즉 교과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차 합격자들. 그렇기 때문에 면접점수 이 50점이라는 것은 매우 변별력 있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면접 평가 시간은 5분 내외입니다. 좀 짧다는 느낌이 들지만은 교수님들이 볼 것은 확실히 다 봅니다. 자, 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10월 12일 날 INU 교과 전형에 대한 1차 합격자 발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토요일 날 바로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수요일 날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 그리고 면접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만큼 1차 합격 발표 후에 집중적으로 일주일간을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스팟 논술에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모의 면접입니다. 아무리 기출 문제가 어떻고 인터넷에 있어서의 많은 후기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면접관 앞에서 개별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팟 논술이었습니다.